오늘도 제가 대본을 대독합니다. 대본은 원장님이 작성하셨으니, 화자가 원장님이라고 상상하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고, 예고한대로 휴업 손실비를 주요 소재로 다뤄요. 이번 환자는 합의금을 결정할 때 휴업손실비라는 항목을 추가해요. 별로 안 아픈 분들은 입원 도중이나 퇴원하면서 바로 합의하시겠지만 정말로 아픈 분들은 퇴원 후 저희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도중 보험사와 합의 협상이 진행되죠. 그때 본인의 합의 제안서쯤 되는 서류를 보여주시는 환자들이 많아요. 나 아픈 걸 생각했을 때이 정도 합의금이면 이후에 치료비 등을 감안했을 때 적당한가? 뭐 이런 걸 물어보시려는 거죠. 이 합의금 계산서를 보면 항상 부상 위자료가 얼마라는 게 제일 앞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휴업손실비 항목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느 환자분이 보여주신 계산서를 보니까 피해자의 손실 일 급여 12만 500원 곱하기 85% 곱하기 입번 기간 10일 124,250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1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죠. 하지만 실제 급여의 85%를 챙겨준다는 거니까 이번 날짜만큼 급여가 차감됐다면 무조건 좋다고만은 할수 없겠네요. 본인 급여에서 15%만큼 손해니까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보여주신 거는 8만 얼마던가, 9만 얼마던가, 곱하기 0.80 곱하기 2번 기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8만 9만 얼마 적힌 거는 무지기라는 소리예요. 증빙할 만한 수입이 없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노임으로 8만원쯤 책정되는 것 같은데, 그게 최저시급이라던가 하는 변화에 맞춰 매년 바뀐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0.8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기억이 흐릿한 건가, 직장인 환자분은 85%였던 것 같은데, 그분은 80%로 계산됐던 것 같아요. 직장인하고 무직하고 비율이 다른가? 어쨌건, 이런 식의 계산이 포함돼요. 이걸 높이 받을 방법이 없느냐?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직장이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급여로 계산되겠고, 무직인 분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금액으로 계산돼요. 나는 급여신고를 한건 아니지만 월급 이외에도 사장님이 기분 좋을 때 현찰로 주는 보너스도 많았다. 라던가. 나는 무직이지만 고급 인력에 속하니까 노동력을 더 높이 사달라. 라던가. 나는 무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집 근처 카페에서 일해서 현금으로 받아온 일당이 자주 있었다. 라던가 하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세금을 안낸건 이럴 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재산이 많아서 내 건물 임대료로 한 달에 1억씩 월세를 받는다 라고 해봐야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손실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네요. 이건 정말 오래전에 입원환자 관리교육을 받을 때 언뜻 들었던 거라 확실치는 않아요. 따라서 합의금 계산 항목 중 휴업손실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니까 더 달라고 우겨도 소용없는 항목이다라는 게 이번 영상의 주제였습니다. 다음 영상의 소재는 나이롱 환자 예시입니다.